네, 오늘의 코인 월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열렸었는데요. 그에 관한 내용들 오늘도 좀 함께 이야기해 주실 예정이고요. 관련한 다양한 분석들 함께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하이스트의 박정현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의 박정현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은데요. 그에 비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런 이유와 원인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될지 잠깐 또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크립토 윈터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언제쯤 우리 시장에 이렇게 봄바람이 다가올까요? 지금 현재 날씨와는 또 다른 흐름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께서 오늘 이제 비트코인 컨퍼런스 이후의 가격 변동과 또 관련한 내용들을 좀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들께서, 투자자분들께서는 눈여겨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한번 이야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지난주에 또 뜨거운 열기와 함께 네. 또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애미 비치에서 이제 뜨겁게 달아올랐었었는데 한 15,000명 정도, 12,000명 정도의 이제 참여자들이 있었었고, 그리고 200개 이상, 2,000개 이상의 이제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또 뜨거운 이제 열기를 이제 뿜어냈다고 합니다. 거기에 또 참여자들 스피커 여러분들이 계셨었는데 뭐 샘슨 모우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지금 이제 담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야 될 것이다. 지금 네. 주저 없이 투자에 나서야 된다. 뭐 네. 그런 이제 이야기도 했었었고,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말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이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비해서는 참여자가 반절밖에 되지 않았다는 그런 단면도 보면서 아직 크립토 윈터가 아직 지속되고 있지 않나 그쵸. 그런 생각도 예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주기로 해갖고 가격 분석한 그 예시가 있어갖고 또 재미있어서 한번 또 이제 가져왔는데요. 이제 저희가 그 관련돼서 비트코인 컨퍼런스 관련돼서 그 이후에 가격 형태가 어떻게 이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제 분석하는 글들이 이제 포리스님이 이제 분석한 글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비트코인 컨퍼런스 이후에 가격들이 이제 하락했다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런 연관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2019년 같은 경우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있었었고 그 이후에 21일 동안 35%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1년도 마이애미 컨퍼런스 이후에는 19일 동안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27% 정도 하락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22년도 작년도 이제 컨퍼런스 또 이때도 이제 마이애미에서 열렸었는데 이때도 36일 동안 마이너스 41%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올해는 어떨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이 있는데 만약 과거의 어떤 컨퍼런스 이후의 하락과 다르지 않다면 평균치를 따진다면 한 20K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분석은 약간 좀 연관성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퍼런스라는 주제의 전후로 인해서 가격 변동이 있었다는 거에 대한 또 이제 한번 또 재미있는 또 이슈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관심을 또 가져봐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관련된 가격 분석에 대한 이제 이슈들이 참 많은데 최근에 어떤 이제 가격의 패턴들이 좀 이제 비트코인이 헤드앤솔더 패턴의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상에서 이제 보시면. 근데 이게 2년 전에 부처님 오신 날이 있었던 21년도 네. 5월에 그때 헤드앤솔더 패턴이 일봉상에서 보이면서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그 기념으로 해갖고 그 이후에 엄청난 하락이 시작이 됐었었는데요. 그거와 좀 비슷한 어떤 이제 패턴의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또 공교롭게도 그 날이 지금 다음 주에 또 부처님 오신 날이 딱게 맞추셨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또 이제 이런 하락이 또 있지 않나에 대한 또 이제 우려감들이 좀 있어서 심리적으로 좀 약간 좀 위축되고 있는 또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컨퍼런스 이후에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은 굉장히 좀 하락 추세를 나타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헤드앤숄더의 패턴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그에 따라서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도 열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격적인 시세에 관한 분석들은 좀 사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의 지표라든지 하나의 또 분석
것들을 100% 신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여러 가지의 또 예측들을 함께 대비를 해보면서 시장 방향성을 잡아가는 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 컨퍼런스 속에서 다양한 또 발표들이 있었고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고 저도 앞서서도 이슈를 통해서 한 가지의 또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컨퍼런스는 또 상황리에 잘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한 흐름들도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참 하락이 이제 그만 멈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분석 자체가 이렇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고래 비율 역시도 이 하락의 가능성을 시사했다라고 대표님께서 오늘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거는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대표님?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두 가지 이제 관점에서 온체인 지표에 네. 이제 좀 서로 다른 이제 분석들을 그쵸, 네. 잠깐 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우선은 이제 고래 지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하는데 크립토퀀트에서 가져온 차트인데요. 그래서 이제 고래 지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거래소 전체의 코인 입금량 대비해서 상위 10건의 입금량을 기준으로 해서 값이 높은 경우에 이 값이 고래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해석으로 볼 수가 있어서 보통 이제 고래 지표라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과거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런 고래 지표 비율이 0.9 이상이 도달했을 때 또 수일 내에 단기적인 이제 조정들이 나오는 그런 이제 패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고래 지표가 계속해서 이제 높아지는 것을 바라볼 때 고래들이 거래소에 이제 비트코인을 좀 입금하고 그리고 이제 매도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시사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그래서 조만간에 큰 변동성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이제 저희가 비트코인 홀더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숏 포지션을 좀 저 레버리지로 해서 좀 잡아서 또 이제 한동안 좀 보유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또 헤지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고배율로 가시는 것보다는 저배율이 나으시고요. 고배율 같은 경우에는 순간 흔들 때 그게 이제 마진콜 반대편 매매 청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배율로 해갖고 어느 정도 포지션을 해서 수익 실현을 통해갖고 하락장에서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래 비율표가 급증했다라는 부분들도 사실상 우리 시장에서는 좀 하락 추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온체인 지표 분석들을 지금도 바라보고 있자면은 긍정적인 그런 분석도 있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분석들도 시장에는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현재 단기적인 시장과 시세 자체에 관한 확신이 좀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분석이 좀 나온다라고 보여주는데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락장 속에서 또 상승장 속에서 그에 맞는 다양한 투자 전략이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보다 면밀하게 이런 투자에 관한 설계를 좀 세워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 투자자들의 매도에 관해서도 오늘 언급을 해주실 예정인데 뭐 최근에 단기 투자자들의 매도가 있었나요, 대표님? 예, 이제 이것도 이제 크립토퀀트의 크립토 헬림의 이제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하락에 대한 원인과 그리고 앞으로 또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잠깐 이제 좀 얘기를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하락 원인에 대해서는 매매 주체가 어떠한 이제 형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NUPL 그 지표를 통해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NUPL은 현재 그 보유한 비트코인이 지금 수익 구간인지 뭐 손실 구간인지를 이제 분석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후로 해서 NUPL은 계속해서 상승 구간으로 계속해서 이제 수익 구간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이제 정점이 이제 0.2까지 이제 올라온 상태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점을 찍고 그리고 0.2로 지금 현재는 하락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걸 바라봤을 때 한 4월 중순쯤에 비트코인의 이제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큰 수익으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조종세가 있다고 이제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0.2 이상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수익권인 그 포지션들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펜드 아웃풋 프로핏 레이트에서 실현 수익 손실 비율 이것도 이제 비슷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슷한 이제 지표입니다. 이 지표도 현재 이제 손실 대비 수익에 대한 이제 비율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이 부분도 최근에 가격이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값이 계속해서 상승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에 대한 이제 분석들을 하면서 아직 심리 상태가
침체기에서 회복 단계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투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았다고 이제 분석을 이 지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체인상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는 가격 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상승 가능성들이 매우 높고 그리고 연준이 이제 최근에 이제 매크로적인 변수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충분히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안 할 거라는 그런 이제 예측들이 높고 그리고 추가로 미국 부채 협상이 관련돼서 결렬될 가능성이 낮다고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만약 이런 부분들의 매크로적인 해소가 된다면 충분히 34K까지는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분석도 있어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단기 투자자들의 매도 분석 자체가 시장에 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사실은 거시적인 어떤 리스크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 관해서 언급을 드리자면은 부채 한도에 관해서는 협상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우려감들이 뭐 시장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주말 사이에 파월 의장의 보다 좀 완화적인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관해서도 이제 본인도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뉘앙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시장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많은 또 경제학자들은 뭐 단기적으로 이 협상이 일시 중단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채 한도에 관해서는 협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또 분석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거시적인 훈풍에 좀 힘을 받아서라도 좀 시장이 상승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상방으로도 열어놔야 되고 하방으로도 열어놔야 되고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의 시총조차도 우리가 조금 지금은 확실하게 가늠할 수 없는 시점인데 시그널 차트를 활용을 해서 또 다양한 분석들을 하실 수 있다고 해서요. 자,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들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AI 프로그램에서는 시그널 차트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현재 이 시그널 차트를 통해 갖고 많은 분들이 매매를 하면서 안정적인 또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또 이제 시그널 차트에 대한 또 설명도 이제 조금씩 해드리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상에서 시그널 차트를 열면 사용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의 이제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시그널 차트에선 자동으로 추세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추세가 이제 대추세로 해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모습들이 이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추세에서 보라색으로 된 추세가 보이고, 그리고 소추세로 해갖고 노란색으로 작은 파동들을 이제 잡아내는 이제 소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매매를 추천을 해드릴 때는 파란색 대추세하고 또 중추세를 활용을 하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노란색의 소추세는 좀 이제 짧은 이제 파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하면 저희가 이제 지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파란색과 보라색 추세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제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 파란색 대추세가 보이면서 상단에 이렇게 이제 시그널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추세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매물대 이게 이제 오더 블록을 기반으로 해 갖고 지지 저항을 분석하는 그런 이제 매물대 블록입니다. 이 블록이 색깔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매물대가 그리고 이제 지지 저항이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 이상 겹쳤을 경우 이렇게 위에 상방에서 한번 이제 저항을 받고 이게 떨어지는 경우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셀 신호가 나오거나 어떤 바이 신호가 나오는 경우에는 확률이 매우 높게 추세를 형성하는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추세를 바라보시고 추세의 상단에 부딪힌 다음에 이런 매물대의 저항에 아니면 지지를 받을 경우 그리고 시그널이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진입하면 이 시그널 차트에서 매우 높은 승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포지션이고요. 참고적으로 이 진입하기 전에 상단에 이제 RSI 기반으로 분석을 보시면 RSI의 이제 과매도인지 과매수인지 구간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렇게 보시면 셀 신호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이제 다이버전스까지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상당 구간에 포지션이 있고 다이버전스까지 된 경우에는 매우 확률이 높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또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포지션이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차트 안에서 추세와 매물대 블록과 그리고 다이버전스 세 가지를 동시에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쉽게 또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시그널 차트 활용 방법에 관해서 오늘 자세히 알려주셨는데, 이 하나의 차트 안에 다양한 분석들에 관한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이 시그널 차트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하단에 QR코드 하나가 나갈 텐데, 시청자분들께서는 AI 시그널 매매 좀 궁금하시고, 또이 차트 분석에 관해서 보다 자세히 내가 좀 시그널 파악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좀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QR코드는 그냥 가져다만 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자,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대표님께 이 시그널 매매에 관해서 추가적인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시그널 톡방에 들어오시면 AI를 통해 갖고 시그널 차트 외에도 AI 봇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AI 봇은 5월 달 들어와서는 약간 횡보, 수익률이 횡보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최근 한 달은 180% 정도 이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또 제공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활용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또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들었던 시그널 차트, 시그널 매매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는 우리가 좀 지루한 시장이잖아요. 한 번쯤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투자에 관한 전략들을 세워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요번에 새롭게 방을 바꿔서 또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셨던 분들께서도 가능하시다면은 이쪽으로 다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야기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힘든 시장이죠. 괜히 힘든 또 월요일인데요. 월요병 잘 이겨내시고요. 이번 주 시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투자 전략들 여러분들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